안녕하세요, 어머니. 봄이 아니라 가을입니다. 고추밭과 예쁜 길이 어우러져 있는 옛 고택과 중간중간에 참 신기한 동네예요. 보시다시피 시골 동네입니다. 초가집도 있고 옛날, 어이구 이거 뭐 이런데 옛날에 이 방도 못 살았어요. 사또들만 모여 살았나. 아주 그냥 옛 고택들이 모여있는 동네 한번 와봤습니다. 저 어르신들 계신데 한번 여쭤보고 갈까요? 확실히 해석권이 좋으니까. 뭐 이건 누가 해요? 일하고 싶는가? 그 어르신 여기가 몇 분이나 사세요? 어디요? 여기 안쪽에. 아 그런데 옛날에 많이 살 때는 17,300명도 살았는데 어제 다 해봐야 2,400명밖에 안 돼요. 아 그래도 많으시다 요새. 네. 여기 시골치고는 많아요. 여기 동네가 넓고 저 사내가 보면 좋은 일 많이 하시네. 그 옛날에는 여기 뭘로 농사를 지셨어요? 그냥 농사 지지 고추 마늘 그냥 마늘. 똑같이 그냥 네. 고추 마늘 벼 이렇지. 네. 딴 거 없고. 그런데 또 옛날에 만 분이 넘게 사신 동네. 그래도 옛날에는 많이 짓잖아 이게 젊어서. 아 많이 짓어요. 근데 지금은 연세가 많이 못 지가 그렇지. 여기 소나무도 이거 전쟁 기념물이지. 아, 아 솔밭이구나. 근데 어머니 뭐 이게 옛날 땅이 그대로 지금도 농사 짓고 있잖아요. 예, 있죠. 근데 어른들이 연세가 많이 못 지게 좀 그 조금씩 짓잖아요. 아 버려진 땅도 있으니까. 이런 산골 땅 이제는 뭐 많이 먹었어. 여기 한 몇 가구나 있을까요? 이 동네는 지금 집이 좀 비가지고 그래도 동서남북 다 한 370가구 정도. 아이 그래도 시골 동네 치고는 많다. 맞죠. 예. 경상북도에서 소대지로는 여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커요. 아. 면도 좀 마시실게요. 손이나 닦아. 너무 더워서 여기 좀 쉬시나 봐요. 아 그럼 동네 한번 들어가야겠다. 아 의심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예. 아 여기가요. 먹거리만 있으면 희한한데 물도 그렇고 대복이 없다니 그래요. 아 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. 동네가 엄청 예뻐요. 어머니 이제 초가집도 있어요. 저렇게 초가집 저쪽 동네 가면 또 있어. 이거 다음 저기 가면 초가집이 사람이 살아요? 이거는 여기 동손이 예천에 집 짓고 놓고 여기 왔다 갔다 해. 아 이거는 동손 집이고 그러니까는 여기가 문화재로 돼 있어. 아 여기가 동네 전체가 문화재예요. 네. 아 그렇구나. 그 문화재에 막 농사도 짓고 막 이래요. 문화재도 농사 먹고 살지요. 아 하여튼 또 그,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지. 또 그래야 자연스럽거든요. 네. 야, 여기도 집이 멋지다. 네, 어머니. 어, 집이 뭐지? 아니, 어머니. 저 드라마 세트장 같아요. 이거 어머니가 다 가꾸시는 거예요? 우리가 관리 했는데. 네. 엄마야, 이게. 이 드라마 세트장인데? 아 여기시구나. 이야, 아이고 시원하다. 야 우리 집이랑 똑같다. 가져가실래요? 아유 우리 이건 와 이게 뭐 이게? 아니 가져가세요. 이거 약재 아니에요? 나애들 주세요. 여주예요. 네? 여주? 아 엄청 노란데 이건 어떻게 먹어요? 네? 어떻게 먹어요? 먹어? 먹는 게 아니고 이거 딱 갈르면 씨가 나오고 빨갛게 아 그거 씨에 붙어있는 걸 먹는 거예요. 아. 애들 먹는 거예요. 갖다 주세요 애들. 아니 아니 계세요 여기 두께 어머니 네. 드시려고 따라오신 건데 아니, 구경 좀 하느라고. 아니 안 먹어. 여기서는 안 먹어요. 야 아이고 아버지 이 집이 얼마나 됐을까요?
집이 얼마나 오래됐어요? 얼마나 오래됐냐고요? 예. 한 50년 됐어, 50년. 아, 이게 한 50년 됐어요. 네. 와. 어쩜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어요? 네. 아버지가 이게 수리하셨어요? 아니야. 중간중간에? 문중에서 진 거지. 아. 문중에서 진 거지. 야, 이거 뭐래. 아, 이게, 야, 이 문중을, 그 어머니 문중을 지키시는 거예요? 네. 아, 이게 문중 들어간 입구인데 어머니께서 다 관리하시네요. 와, 옛날에 그 50년인데 어머니 아직도 튼튼해요. 그 저 옛날 다락방도 있고 저기. 아유, 저 아직 군불 어르신 군불 떼시나 봐요. 예. 화목이에요 아직도. 야, 이것도 참 이제 보기 힘들어 이게. 네, 힘들지. 아, 집이 참 아름답습니다. 아유, 또 기회 되면 다시 발이 끔 들고 올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어머니 고맙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어머니. 아버지 건강하세요. 아, 큰 농사. 농사? 그 뭔가 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. 자, 이제 한번 동네 탐방 가볼까요? 어디로부터 가야 되나? 이 동네가 참 재밌어요. 야, 여기 뭐 제주도냐고요? 제주도 아닙니다. 여기 진짜 제주도 같은 곳이 아닐까 싶어요. 초가집 봐요. 이거 저기 영인 한국민속촌에 가야지 이 초가집이 있는데, 오, 신기하게 이 동네는 초가집도 있고 심지어 요 지금 아 사람 사는 집이 여기가. 그리고 여기 문화재, 아 여기 문화재로 지정된 동네네요. 그렇죠. 여기는 이제 약간 그 드라마 세트장처럼 지금 못 들어야 되지만, 요거 이제 그 뭐 이게 예천군에서 아마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. 참 재밌는 동네예요. 사람 사는 집, 어머야, 저 심지어 빈집도 있어요. 사람 살다가 없어진 그 빈집도 있어요. 한번 동네 쭉 들러보죠. 어이구야, 여기가 문화재라고 했는데 사람이 사나이 차가 어떻게 들어갔나. 아, 여기는 저기 사신댁이에요. 이 차가 어디로 들어왔나. 근데 아, 저 대문이 있구나. 이 문화재에다가 저 고추 말리고 있습니다. 예, 그만큼 저렇게 해야지. 사실은 비워두면 금방 망하잖아요. 확실히 사람이 뭐 고추를 말리든 빨래를 말리든 사람이 자꾸 왕래해야 돼요. 자꾸 다녀야 되고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여러분들 고향길, 여러분들 고향 동네 아닙니까 이거? 이야, 참 재밌는 신기한 동네인데요. 이렇게 문화재급 고택이 있는가 하면 저기 또 그냥 평범한 우리네 시골집도 저기 있어요. 아이고, 여 들어오니까 더위가 한풀 꺾였네요. 야, 요런 길도 참 오랜만이지 않을까요? 요거 뭐 부자 담길이고, 요거 초가 담길이에요. 계속 가보죠. 정겹기도 하고, 어디 뭐 세트장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, 재밌어요. 재밌는 동네에요.
화면이 다소 흔들릴 거예요. 왜냐면 동네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. 이거 한 바퀴 돌리면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요. 이야, 돌담길이 참 정겹습니다. 아유, 그렇지만 요런 게 왜 이렇게 정겨울까요? 많이 보던 풍경들. 그렇지만 이제는 잊혀가는 요런 늙은 호박 풍경, 오래된 돌담길 계속 걸어보죠. 아이, 어디 뭐 진짜 제주도 온 것 같기도 하고요. 계속해서 돌담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최근에 와서 지은 집도 있고요. 저쪽에 초가집도 있고요. 아이고, 저기 고추를 저렇게 많이 말려 놓으셨네. 고추 한번 보죠. 고추가 농사가 얼마나 잘 됐나. 아이고, 꽃이 다 따가지고. 1년 내내 농부의 작품이에요. 아유, 안녕하세요, 씨. 예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봐봐. 어르신, 여기는 초가집이에요? 예. 아, 직접 사세요? 예. 아. 아무리 흔해도 안 해. 그래가지고, 하다 하다 내가 26채를 하고. 26채의 초가집이 있네요. 자국을 반납씩 있어요. 와. 예. 여기 어르신 혼자 거주하세요? 아니, 시골 다 있어요. 아, 다 계세요? 아. 초가집 초가집이 없어요. 전국적으로는 초가집이 없어요, 이제. 이제 잘 없어요. 이거는 집을 사가지고 그래서 국내에서 다 해가지고 잊어요. 아. 그러니까 보존되지. 그러면 뭐 어제 누가 초가집 하려고 했지, 아무리. 제가 초가집 만들 기술도 없어요, 이제. 일 사람도 없고. 이거는 아직 사람이 있어요. 아. 1세대들 이제 물러나고 이제 새로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 차네. 아. 이거 초가집이 모양이 안 나고 자꾸 꺼져버리. 요거 몇 년 만에 이어줘야 돼요? 해마다 이는 거죠. 아, 1년에 한 번씩이요? 아. 면도 때문에 이발, 아, 면도 때문에, 면도 때문에 이발 못하죠. 가야 되기 때문에. 아. 제가 잠깐 잘라드려도 좋은데. 아, 그러면 좋긴 좋은데. 아, 면도 때문에. 예. 어르신, 저 집 좀 살짝만 봐도 괜찮을까요? 예, 들어가 봐도 네. 돼요. 이야. 근데 얘는 보고 뭐 해. 아니, 어머니 또 놀라시는 거 아닌가? 아니, 괜찮은데. 예. 자, 우리 어르신의, 에. 아. 어르신님께서 사진을 찍어도 괜찮다 하셔서 잠깐 들어왔는데요. 와, 이거 좀 보세요. 옛날 70년대, 80년대 그 풍경 그대로예요. 야, 마루도, 저 마루가 그냥 살아있어요. 호두나무 하며, 감나무 하며, 야, 요런 풍경을 우리가, 이건 세트장이 아니라 어르신이 직접 살고 계신 댁입니다. 우물이요? 아, 또 우물을 알려주시는데. 아, 야, 옛날 집 그대로예요. 너 마루 좀 봐요, 마루. 어머님이 계셔서 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? 이야,
정지문이야, 정지문. 이야, 이게 진짜 우물이 그대로 있어요. 저기 밑에, 아이씨, 남의 우물에 돌 던질 수는 없고, 저기 밑에 물이 실제로 있어요, 저 밑에. 아, 이 돌박이구나. 여보세요. 실제로 우물이 살아있습니다. 물을 한번 볼까요? 완전 냉장고 물이에요. 이야, 이게 실제 옛날 우물이 그대로 있어요. 드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잘 보존되어 있네요. 야, 이런 집이 어떻게 보존되어 있으면 왜 사람이 살고 있어요? 어르신 네 분께서 살고 계십니다. 아이고요, 흙 마당도 참 정겹네요. 아이고, 어르신, 집이 참 예뻐요. 예쁘니까. 이야. 진짜 그림 같은 집이에요. 한 100년 됐을 거예요. 아, 우물이 100년 됐어요. 우물이 물이 엄청 시원하던데요. 저 물을 먹다가 땀 물을 못 먹어요. 아. 아주 시원하고. 약수요, 약수. 아유, 참. 이런 게 사실은 80년도, 90년도까지밖에 없었는데. 연 이대로 진짜 살고 계시네요. 아, 아버님, 아이, 너무 예쁜 집을 잘 보고 가요. 알밤도 있고 밤도 또 색깔이 나고 지금도 가을이지만 예. 더 단풍 칠 때면 또 대박이었어요. 예예, 그래요. 네, 아버님. 네, 아버님 건강하십시오. 예예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또 와요. 네,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예예. 참 옛 집들이 잘 보존돼 있는 동네 같습니다. 고기만 돌리면 이런 작품 같은 집들이 있어요. 잘 보존돼 있죠. 자, 우리 시청하신 모든 분들도 건강 잘 보존하시면서 또 하루에 힘찬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가을 하늘 깍새TV였습니다.